섬세한 변명입니다. 현실은 낭만으로 괴로울 것 같다. 귀여운 로맨티스트의 장르라.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은 뭐니 뭐니 해도 사랑. 부드러운 남자 유시호. 삶은 반항이 아니라 수능이다. 착한 여자의 대명사 명수미. 오랜만에 나들이었죠? 이현우씨죠. 사랑과 결혼은 결혼. 그러나 이런 그에게도 사랑은 찾아온다. 이현우. 리삼이 그려가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결혼 웨딩. 세훈씨 같은 사람한테 내가 뭔가 좀 모자란가 봐요. 열심히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아유, 언제 갑자기 쓰러져야 하는 장나라. 아이고 잘한 잘한 잘한. 아이고. 어깨끈이 풀려 엔지가 난 상황. 놀랄만 하네요. 네. 아우 강아지 소리가 나는 줄 알았어요. 민망한 그녀의 한마디. 어머나. 네. 장윤정 씨 노래죠. 무더위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촬영. 덥겠네요. 차이가 있어서 좋아지는 거잖아요. 마이크 가서 마이크 마이크가 보여 엔지가 나자 막간을 이용한 창나라만의 피서법은 뭘까요? 아~ 손바닥만의 가방으로 그늘 만들기. 그늘을 어떻게든 만드네요. 아이고 왜 작은 그녀만의 가능한 피서법이죠? 네. 그래도 얼굴이 작으니까 가려지죠. 이번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데 다 가려지네요. 그다음에 엔지가 나실 때 창나라 누구를 찾을까? 마음이 아플 때는 방에 아유 쉬어 죄송합니다. 쉬어. 야 시작하고 싶어. 신을 찾는. 네 주역까지 나왔습니다. 세나 씨도 그렇죠? 야 류시원 씨. 언젠가 류시나 씨를 좋아해. 드라마 오랜만에서 뵙습니다. 네 몇 년 만인가요? 비슷한 나라. 글쎄요. 몇 년 만에 돼도 헤어스타일은 여전하죠. 네. 장나라? 여전히 멋있어요. 여전히 헤어스타일은 똑같습니다. 과연 그녀의 넥타이맨은 실력은? 그 와꾸가 나올 수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웃었다. 아 유행이랍니다. 이걸 유행했어. 뒤에가 짝짝이 넥타이. 보다 못한 유시원 직접 매는 법을 가르쳐주는데 결국 반쯤 완성된 것을 마무리만 하는 장나라. 자 마무리가 될까요? 이번에 성공하실까요? 어? 제대로 되는데? 점점 역시 어설픈 그녀의 신발은 엄청하죠? 점심시간에 출근하겠네 아주. 그러나 넥타이 매는 데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냥 너 대사 안 해. 넥타이 매는 데 관심 있어요. 근데 늘 그런 신발을 신고 이 말이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게 높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저렇게 한다 몰라보겠네요. 네. 아유. 자세에도 문제가 될 뿐 한국말을 하네요. 어쩌겠나 그치 잘 못해 보세요. 아 그거 있잖아요 들장미. 들장미? 아들의 부탁으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엄마. 능숙한 피아노 연주, 탁월한 노래 실력까지. 그러나 완벽한 이 장면에 비밀이 있다. 노래 잘하시네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뜻이지? 왜 나이가 반지도 없이 노래를 부르는 엄마. 아니 그렇다면 피아노 연주는 누가 하는 거죠? 자 손을 보도록 할까요? 어허 대신에 피아노 연주에 나선 피아니스트? 이야 이걸 합성했군요. 역시 연주는 연주가 이게 가정한 분위기를 연출해야 하는 두 사람. 두 분도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여전하시네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어색하시네요. 어색한 그의 한마디. 아이 힘들다.